두 개의 국적, 하나의 팀. 한미연합사단은 세계 최초의 사단급 연합군 부대입니다. 한미동맹의 상급 전투력, 미래전을 선도하는 연합작전 수행에 가장 용맹한 천사들. 파이트 투나잇,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전투태세를 구비한 최강 연합전투사단, 바로 한미연합사단입니다. 동맹이라는 가치를 위해 함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억제를 위해 힘쓰는 세계 최강 한미연합사단을 소개합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상징 부대와도 같은 한미연합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들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미연합사단 초대협조단장 겸 부사단장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육군소장 인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I'm Major General Hank Taylor,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ROC US Combined Division. 안녕하십니까. 미사단 부사단장이자 한미연합사단 협조단장 육군단장 김정혁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의 심장과도 같은 연합사단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미연합사단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인식을 합니다. 두 개의 국적, 원팀인 거죠? 테일러 사단장님. Yes, we are one team. You know, two different nations, but under one unit. We call combined division. I am very proud to be the commander of that division. And it's really, truly a unique and unprecedented organiz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rmy, there is no other division like ROC U.S. Combined Division. We continue to become stronger and more powerful as we work together to be ready to fight tonight. Yes. 이렇게 한미 장병들을 이 한미 연합사단으로 함께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부대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적이 다른 두 개의 부대가 함께 전투를 수행하거나 다른 국적의 개인이 함께 복무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사단처럼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부대를 구성한 사례는 점차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통합성입니다. 국적이 다른 두 개의 부대가 함께 전쟁을 수행할 때는 각국의 전술과 지휘관이 별도로 있으며 다른 국적의 개인은 주도 국가의 군대 안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단은 지휘관부터 참모, 실무자까지 한미가 연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훈련도 함께하고 작전 계획도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단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우리 테일러 사단장님, do you agree? That is true. If you think for many years, 35 years I've been in the Army now. I've served all over the world. There's no other like this than the ROC U.S. Combined Division. I've served Iraq, Afghanistan, with NATO and others. The uniqueness of the combined division is like any other, where we truly work together, you know, every single day. And it's just an honor to be a part of this combined division. 예. 네, 2015년에 한미연합사단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금 현재는 교수님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또 장군님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인성한 장군이 나와 계시는데요. 한미연합사단 편성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한미연합사단은 평소부터 연합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술적 차원에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초 논의는 2012년에 시작됐는데요. 2014년에 미측에서 요청을 했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연합사단에 대한 편성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편성 지침을 제가 생각해보면 평소에도 한국군 부사단장과 또 참모장을 보직을 하고 참모 비율은 한미 간 1대1로 하되 또 밑에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실무자는 1대3으로 한다 이렇게 그때 지시가 있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우리 합참하고 주한미군사하고 연합사단 편성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 3군사령부, 지금은 이제 지작사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 3군사령부하고 미 8군사령부 간에 보다 세부적인 계획인 연합사단 시행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연합사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015년에 한미연합사단이 편성이 됐고 창설 준비 단계부터 이제 그때 협조 단장님이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사단장님으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조금 더 그 당시에 기틀을 잡을 때 뭐 이런 얘기들 좀 궁금해지는데요. 말씀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편성식을 하면서 그때 6월 3일 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편성식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임무 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편성식 6월 3일 이전에 2월 달에 키리졸브 훈련을 한미 연합참모부를 구성을 해서 같이 연습을 했고요. 편성식 이후에 UFG를 8월 달에 하고 또 이어서 미 사단이 그동안 단독으로 했던 워파이트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했죠. 네.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연합사단 최초의 창설 목적인 전술적 차원에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임무수행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또 저희가 우리는 하나라는 연합사단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1대1 멘토도 지정하고 네. 또 전적시도 합사도 같이 하고 또 스포츠 교육도 같이 하고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합사단 이제 탄생 또 기틀 잡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에피소드 좋고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연합사단을 제의하셨던 분이 2010년 사단장이셨던 카돈 소장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한미 간에 여러 안보 현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반달 소장께서 연합사 부사령관이시던 박선우 대장을 만나서 연합사단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네. 이에 대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이를 이제 박선우 대장께서 흔쾌히 수용하셔서 연합사단 편성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15년에 마틴 소장께서 부임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연합사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외에도요, 사실 연합사단 출범 과정에서 한미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그 미 이사단이 말이죠. 한국하고 굉장한 뭐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테일러 사단장님, 뭐 히스토리도 있고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Second Infantry Division has a really long and deep history. First born in 1917 in France during the First World War. But as we talk about our history here in Korea, we first deployed here to the Korean War. Through Busan in July 1950 and fought many major battles alongside our Korean allies then. We had many battles, many victories, many losses together and fought hard all the way till armistice. The division left but then came back here onto the peninsula in 1965 and we've never left. We continue to deter war through many losses even then, between then and 1976, 22 U.S. soldiers, you know, gave their lives as we deterred North Korea on the DMZ. Lastly, what's very unique now is the only permanently stationed U.S. divisio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s the 2nd Infantry ROC U.S. Combined Division. So if you think about our history and how much we have walked together with the Korean military, but also the Korean people. You can see it has a very strong history in the world, but specifically here in Korea. 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미연합사단 전시에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또 주력부대이고 또 적 위협에 대해서 억지로 확보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대임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단장님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합사단의 역할은 평시부터 전술적 수준의 연합 작전 능력을 배양시켜 적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사단의 한국군은 사단과 여단급 참모조직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군과 모든 일가를 함께하면서 작전 계획 또 예규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사시 연합사단에 근무하는 미군들은 한반도의 지형과 한국군의 전술을 이해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계획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한국군과도 정기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80여 건의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네. 또 올해에는 연말까지 총 160여 건, 작년의 두 배의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훈련량도 엄청납니다. 네. 네.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는 최강부대 한미연합사단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두 개의 국적, 하나의 팀. 한국과 미국, 두 국가가 연합해 사단을 편성한 세계 최초의 사례 한미연합사단. 70년을 이어온 강력한 한미동맹의 상징 부대.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전쟁 억제를 위한 최강의 연합 전투사단. 한미연합사단인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미래전을 선도하는 한미동맹의 창끝 전투력. 한미연합사단을 들여다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인해 발발한 6.25 전쟁. 예상치 못했던 기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던 전쟁 초기에 머나먼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미 본토에서 달려와 대한민국에 상륙한 부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 2사단입니다. 1950년 7월 23일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이후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며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맞선 것을 시작으로 정전 이전까지 주요 전투에 앞장서며 용맹한 기세를 보여준 미 2사단. 7,904명의 전사자와 16,575명의 부상자.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미 2사단의 역사는 한미연합사단의 재탄생으로 계승되었는데요. 미 2사단이 한미연합사단으로 거듭나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 당시 미 2사단장이던 카돈 소장이 한국 육군참모총장이던 김상기 대장에게 연합사단 편성을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양국 간 세부적인 논의와 지침 마련을 반복한 끝에 2014년 7월 11일 한미연합사단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술제대 지휘체계 발전 TF를 편성해 조직 편성과 인원 선발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합니다. 이후 12월 4일에는 당시 3야전군과 미 8군 사이에 한미연합사단 시행합의 각의서가 체결되면서 2015년 1월 1일 3야전군 예하 연합사단 협조단이 의정부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첫 임무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6월 3일 초대 인성환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연합사단 협조단의 편성식을 개최하면서 연합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연합사단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전술적 수준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 둘째, 연합작전 전문가 양성. 셋째, 공고한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한미연합사단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한국에 상주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억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막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포화를 뚫고 맺어진 혈맹,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대표하는 부대로서 피보다 진한 신뢰감으로 이제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전을 선도해가고 있는 한미연합사단인데요. 군 안보 협력 관계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협력 관계로 발전하며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한미동맹에 발맞춰 군복 입은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상징 부대로서 더욱 공고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유지는 물론 한미동맹 발전에도 기여해 주길 응원합니다. Fight tonight. We go together. 세계 최강 한미연합사단입니다. 네, 연합사단 임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미가 함께 전술적 수준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단장님. Thank you for asking me about the history, but this is exciting now to talk about
what the 2nd Infantry ROC U.S. Combined Division does right now. As commanding general, it's so important for me to ensure that in everything we do, we enhance the ROC U.S. Alliance. Training and operations down to the tactical level is probably the number on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do as commanding general. It's fundamental to everything we do to ensure that it supports, you know, the national, the diplomatic and strategic aspects of everything that the ROC U.S. Alliance stands for. Tactical level training is basically the ensuring that at the lowest level, that our soldiers, ROC U.S. soldiers, are trained how to fight and that they are able to do it to the highest level of competency. The division is strengthened. I really believe we are better tactically because of the combined operations, not only we do on the staff, but also the combined operations that we conduct every day almost with other parts of the ROC military, down to the company and platoon level. Just in the last 6 months of this last year, we've conducted over 60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all the way down from company to squad level, that I know because I've seen it, has enhanced the ROC and U.S. Alliance ability to fight and be ready to fight if called upon. Although we've forged this very strong bond and alliance over the last 70 years at the strategic level, what I have seen in my 5 years serving here in Korea myself is the bond that is made between U.S. soldier and Korean soldier through very realistic, tough, combined operations and training at the tactical level. 아. 네. 이 한미가 훈련과 작전을 함께하면 정말 얻는 게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미가 함께 훈련하고 또 작전 계획을 세우면서 얻는 경험은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합니다. 특히 항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미국으로부터 저희 한국군이 배우는 것은 더욱더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연합작전에 대한 군사적 식견뿐만 아니라 양국군이 함께 하면서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 배우는 것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군인으로서 함께 그 생활하면서 쌓이는 전우애 그리고 군인으로서 명예와 자부심 같은 어떻게 보면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가치를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면서 뭐 언어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BTS 우리 주고 이것도 브루노 마스 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 문화도 교류도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서 어떠세요? 의외로 보면은 그 미군들과 또 미군 가족들이 우리 BTS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히려 예. 미군이 많이 얻어가네요. 그래서 네. 우리 한국군의 아미 티셔츠를 BTS의 아미 티셔츠로 생각하면서 많이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네. 문화적으로 한국이 좀 많이 주네요. 네. 아, 끈끈한 전우애가 막 돋보입니다. 네. 사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들어서 중요한 훈련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합 연습을 통해서 작전 계획 검증 그리고 발전을 주기적으로 시키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As I said earlier, the combined operations and training it's very important, and they're going on all the time. Just this past January, my rotational striker brigade combat team had the opportunity to go out in the middle of the winter, freezing cold, to experience the toughness of the Korean winter with the ROC Army Tiger Brigade. That training in those harsh conditions really showed, one, that the Striker Brigade is really the right force to be here and train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ability to train and learn from the soldiers of the ROC Tiger Brigade was valuable, so valuable, teaching my soldiers things that they didn't grow up in Korea. So they don't understand the cold, the terrain. And so the benefit of learning side by side with Tiger Brigade made us better. Just one thing as a commander, as I look at, as I see how important that combined training is. We're constantly developing newer ways to train, how to share
ideas that makes our warfighting capabilities better. And my officers on the ROC U.S. Combined Staff are the ones that are so helpful to help my thinking of how to integrate with the ROC Ground Forces even better. 자, 그렇다면 지금 훈련을 지금 올해 특별히 또 많이 한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훈련 횟수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또 훈련의 강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또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너무 다양하고 또 많은 훈련이 시행되고 있어갖고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훈련만 올 연말까지 160회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사단 자체적으로 크고 작은 훈련까지 하면은 그야말로 연합사단은 하루도 쉼 없이 휴일 포함해서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360일 훈련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의 강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은 E3B라는 것을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3B라는 것은 미군의 개인 그 전투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마치 우리 한국 육군의 정예 선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에도 한국군 96명이 참여하고 미군 천여 명과 함께 그 개개인이 사격, 체력, 구급법 등을 평가를 일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전체 천여 명이 넘는 인원들 중에서 20%도 안 되는 191명만이 평가 기준에 도달해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미군의 훈련 강도와 기준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이게 엄청 힘든 훈련이고 이 기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수한 보병이냐 아니냐 이걸 판가름 하는 기준이라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자부심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테일러 사장님,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 훈련을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would say the biggest benefit of all our training and our exercises that we do together, it makes us more lethal and stronger. As we prepare, because that's what we do every day, is prepare and deter if we're ever called again to go to war. I think of two things that really stand out. I had a battalion that went to the rigorous training of the KCTC and fought and trained side by side with a ROC battalion, something that was very hard for my soldiers, but it trained them to, like I said before, learn the terrain, learn how to fight side by side, how to, together, to win. I think just recently, as we conduct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combined joint live fire exercise that was done, that was incredible. If you saw that and witnessed the ability to synchronize, to fly together, to shoot artillery together, to drive our tanks together, that combined joint firepower exercise really demonstrated to the world how strong our two armies are through our training and our exercises. 예. 아, 정말 뭐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 한미 연합사단하고 이 우리 한미 간에 얼마나 많은 훈련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지를 막 그냥 엿보이는데 특히 2015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하에 정말 연합방위태세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연합사단이 편성된 이후에 지금 뭐 테일러 장관 얘기한 것 같이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근무할 때 2015년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3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단 본부에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단과 대대까지 갈 수 있는 인원이 없었죠. 그런데 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미 이제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사단 본부는 물론이고 여단과 대부분의 대대까지 한측 참모위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연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한미가 같이 함께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합성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이거야말로 저희가 최초의 사단을 편성할 때 목적인 전술적 차원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을 이룩한 후배 사단 모든 전 장병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인데요. 한미연합사단 수많은 임무가 있죠. 그런데 그 임무 중에 연합작전 전문가 양성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래 연합 방위를 주도할 연합작전 전문가가 한미연합사단에서의 경험, 귀중한 체험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어떠신가요? 예, 사실 뭐 연합사단 편성할 때 우리 한측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작전 전문가 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합사단을 편성할 때 저희가 3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자들이 미측과 근무할 때 자기는 혼자인데 미측 업무 파트너는 한 2명 내지 3명 정도를 근무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실무장교들의 계급이 주로 대위 소령이었습니다. 연합사단은 주축이 중령 대령이거든요. 네. 저희 연합사단은 대위 소령이고 그리고 연합사단은 편성을 보면 한미 간의 1대1도는 오히려 한측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연합사단과는 반대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연합사단의 실무 장교들은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는 장교들에 비해서 보다 젊은 나이에 미군의 교리, 훈련, 작전은 물론이고 미군의 문화까지도 아주 심도 있게 경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교들이 나중에 이제 진급을 해서 중령 대령이 되어서 연합작전을 할 때 정말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연합사단에서 근무했었던 그 대위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령으로 진급해서 다시 연합사단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소령으로 근무했던 인원이 진급해서 중령 참모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연합사단의 한측 참모장 같은 경우도 최초 연합사단이 만들어졌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던 인원인데 지금 진급해서 여단장까지 마치고 대령으로 지금 연합사단의 한측 참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바로 연합작전 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일호 장군도 제가 부산장 할 때 항공 여단장이었습니다. 아. 네. 저희 전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합성이죠. 네. 그렇죠? 네. 네. 대일호 사단장님에게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미 연합사단에게 한국군이란? This is a special question. Because I have a great honor. As a United States officer, to command a division with invaluable partners. And those are my ROC officers, soldiers, and Katusas that are part of my formation as a commander. I need to thank the Korean people for giving me that trust, for trusting me to have them as part of my team. I will tell you, I know for sure, because I was around when this started. And the ROC officers and soldiers are incredible. They're strong, they're smart, they give me great guidance. I'm able to ask them questions that they give me very good answers that help me make decisions that would probably take me a lot longer to take as my U.S. officers as we had to research and think of things. I can tell you there's no other U.S. United States division throughout the world that has this power, and it's because of the people. And I just want to say thanks, and I want you to know every day we work together, we're in the same offices, we're in the same meetings, we share the same networks, we're able to communicate freely. And what's really special is every day I get to have General Kim as my deputy commanding general. And his is very special. He's not only a great mentor, a great warrior, but also a tremendous friend who helps me command this division. Yeah. 뭐 소통이 정말 또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각종 훈련 또 연습 한미 양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우리 군이 파트너로서 갖춘 역량을 미군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테일러 사단장님. I think I have a very unique perspective because I started serving in Korea back in 1997. And I've served here a total of 5 years going on 6 years. And I am so impressed with my partners in the ROC military, whether it's ground combat, tank gunnery, aviation, medevac, wet gap crossings, fire support, infantry, intelligence. The ROC military is extremely strong. And being able to work with them every day
And I get to see every aspect. I've witnessed them in very hard training, in very tough exercises. And I have to admit that it's such a treasure to be able to serve with them. I know that together, we say this a lot in my motto, my division. I know because of the ROC capability, U.S. capability together, we're stronger and ready to fight tonight.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미 이사단은 6.25 전쟁 당시 미 본토에서 한반도에 정개한 이후 이제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전후 선배들과도 함께 하고 또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테일러 사단장님. Yeah. Just recently I was able to go to a ceremony for Task Force Smith there. Very touching. Because for me, I understand as a commander the deep respect that not only I need to have but my soldiers for all of those who have come before us, both ROC and U.S., for the many who have paid the ultimate sacrifice for the peace that we have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right now. It's very important to me and everybody in the ROC-U.S. Combined Division. My headquarters is actually called Freeman Hall. It's named after General Paul Lamar Freeman Jr. He was the commander of the 23rd Infantry Regiment and fought in the 2nd Infantry Division back in 1951 at the Battle of Jipyeongni. And when I think about that fight and the history that that provides me, denied the advance of the Chinese, the army there ensuring that their position was being able to be held, as we know what happened there. But that history, that rich history of all that was fought here on the peninsula, specifically that day in February 13th, when I think about that as a commander, it gives me strength. And as I talk to a lot of my mentors here in the ROC military, it's great that we share that history together so that we never forget the price that was paid. So that today, as we serve the Korean people and the, you know, the world to ensure freedom, it's a great honor. Yeah. 지금 지평리 전투를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진짜 답사를 가봤더니 조그만 마을을 중공군이 포위한 가운데 그 안에 미군 병사, 한국의 카츄샤, 프랑스군, 그 미군에 배속된 프랑스군 다 같이 쌓았던 바로 어떻게 보면 연합성이 강조된 바로 그곳이죠. 네. 이렇게 70년을 이어온 혈맹과 전통, 그리고 이에 대한 자부심, 긍지, 명예, 전우를 되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것, 이건 정말 감동하니까 싶은데요, 단장님. 방금 전에 이제 테일러 사단장이 얘기한 프리먼 홀이라는 바로 우리 연합사단의 그 사단 본부 건물입니다. 그 1층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 콜 오브 히어로즈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양 벽에는 이 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들 중에서 명예 훈장을 수상한 그 인원들의 사진과 경력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 장병들은 그곳에서 진급 신고 또한 환영 및 환송 행사를 하면서 이 사단의 장병이 된 것을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또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런 사단의 그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그 명예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한미 간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행사와 뭐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그야말로 군복 입은 외교관 역할을 하신 셈이네요. 미군들 개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명령에 따라서 본토로부터 먼 이 한국 한반도의 정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또 문화도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사실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복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들이 본토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한반도에 복무하고 싶어하고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장병들은 다시는 한반도에 오고 싶지 않은 장병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이 모든 한미연합사단 장병들이 한반도에서 좋은 추억을 갖고 그리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과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You know,
part of being in Korea that's so important for us that come from the United States is to experience Korea and the great culture and the great people. And so I'm very thankful that for all the opportunities that we get here in Korea. So many of it is provided by the Korean people and organizations. Recently, I was able to go to and visit the KT Wiz baseball game and go there at Suwon Stadium and to celebrate that game there. I grew up playing baseball, so I was very excited to go. They brought us in, and actually, General Kim and I were able to throw out the first pitch in the first batter of the game. As you know, in the United States, baseball is a very big sport, and it's so fun to now come and watch the KT Wiz play. As I threw out the first pitch, though, I must admit, I almost hit him with the ball. But we also had 500 soldiers and family members that get to come to the game and experience the fun, the excitement, to see how much fun the Korean people have at baseball. Because it is a little different if you went to a baseball game in the United States. It's a little bit different. It's so exciting. And all my families came up to me and said, thank you.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And I just think that is so important as we share in those experiences. So not only do we build strength through our military training and exercises, but what's even stronger is when we build trust as people and understand cultures and come together. 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테일러 사단장님 말씀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겁니다. Great culture, great people, 또 야구 관련된 야구, 얘기하니까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같이 한번 하세요. 야구 보지 말고 자치기도 한번 하고 한국적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테일러 사단장님이 군에 들어오시기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야구 이야기를 하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하셨습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또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뭐 제가 근무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중요한 게 마음을 맞추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라는. 우리는 하나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저희가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무슨 뭐 경상도나 충청도나 전라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1대1 멘토 지정을 했고 또 이렇게 전적지 답사를 하게 되면 답사 끝나고 식사도 하고 저희 축구도 같이 하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 축구 좋아하니까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친해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전통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사단의 역할이나 또 어떤 점을 좀 더 신경 쓰고 있는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테일러 사단장님.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 do as a commander. Peace is important for all of us. Freedom is what we fight for, right? It's my duty. And as a commander, to ensure, like some of the things that I've said earlier, that the combined division is trained, is ready, and also inspired to know why they are here. And that's what really helps me as a combined division, like no other division, as I mentioned earlier. My ROC soldiers, officers, help each of us, our U.S. soldiers, they help us every day to understand what we say, the why we are here, to understand that our job is to be trained so that we can deter aggression from the North. Yeah. It's very important, and it's an honor to be here to do it. 네, 자, 그렇다면 파트너로서 우리 군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네, 단장님. 우리는 그 우리의 임무와 또 존재 목표를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한 초대 협조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주어진 임무는 바로 전술적 수준의 연합작전 능력을 바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또한 유사시 그 지금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연합작전 태세를 항상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만 봐도 그렇고요. 미래전의 양상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안보 환경 속에서 이 아주 급변하는 환경이죠. 그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전을 선도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단의 노력, 사단장님, 어떻게 해나가고 계십니까? As a professional military officer and commander, we're always charged to learn and get better and change. As we watch and learn lessons from the war in Ukraine and how we should be prepared to fight against the changing environment, we're doing that. We're always talking about that. That's why we train. And if you look at our training, we're never doing the same thing in the next training that we did in the last. We're always adapting, adding rigor, things that are hard, training in the cold, training in an environment that challenges both ROC and U.S. soldiers to be tough, to be strong, that because those are the things that we know are going to help us on the battlefield to win. Modern warfare, though, isn't won just through military strength alone. No, very important. Our modernization, our training, as I've mentioned many times here, is very important. But understanding why and the justice and the making sure we're doing the right thing so that we have the trust and support of the people. For me, both the U.S. and the Korean people is very important. So as you think about ROC-U.S. Alliance, everything we do, whether it's learning, but in our daily activity with when we're not training,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rust with the ROC and U.S. people. Because as we know, if we go to war, we need their support. And we want them to know that what we're doing is for them, is to ensure their freedom, to ensure they continue to live in peace and prosper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So I will ensure that as commander of ROC-U.S. Combined Division, that we train hard, we train smart, that we continue to build this combined team by sharing experiences at the tactical, the operational level so that people can always look at ROC-U.S. Combined Division and USFK forces to know they can trust us, that we are here to do what we've been asked to do. 맞습니다. 네. 단장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네. 입장. 네. 저도 사단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한미연합단은 양국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부대입니다. 올해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그 지속적인 한미연합 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양국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전적인 연합 전투태세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히 두 국가만의 전쟁이 아니고 바로 더 많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전에서 국가 및 국제 파트너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이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과 또 한미동맹의 상징인 우리 연합사단은 바로 이러한 미래전을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포괄적 가치 전략 동맹으로 이제 발전해가는 한미 동맹의 그 중추적 역할을 또 한미 연합사단이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큰 또 발전과 또 기여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또 국가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짐이나 당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예, 뭐 지금 우리 테일러 장군과 김정욱 장군께서 지금 잘 해주고 계시지만 연합사단은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연합사단 장병 모두가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사단은 또 한 국가로 인해서 구성된 부대가 아니고 두 국가, 한국과 미국 장병들이 만든 군대이기 때문에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 노력하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는 물론이고 저는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사단, 그 한미연합사단은 한미가 같이 편성되어 편식뿐만 아니고 전시회로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한국군,
미국군이라고 나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부대, 이 연합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국가는 한미동맹을 대표하는 전투부대로서 실전적이고 실제적인 연합 방위태세를 구현해서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Commitment is a great word, right? And if you think about our history here, as I mentioned earlier, I want ROK, you know, the people of Korea to know that that commitment from the United States is so strong. And so as commander of ROK US Combined Division, my commitment is just that, is to ensure our forces are trained, we're equipped, we're ready, if called upon, in a moment's notice, to perform our mission. To enable this, we train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ll over. And having the ability to train throughout Korea on Korean land, Korean training ranges, is so important that helps us continue, as we say, to maintain readiness, the highest readiness to be able to fight tonight. I just want to say thanks again for the opportunity to command as I look at these two great heroes. He was my commander at the one point as I was here as a colonel, and I look up to both of them, and he taught me so much about the importance of what it means to work together, and the real meaning of 같이 갑시다 is 감사합니다. 정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포괄적 가치전략동맹의 발전과 도약에 한미연합사단의 기여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는 데 한미연합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또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오늘 한미연합사단과 함께해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최첨단 핵심 전투력으로서 한반도 평화 수호, 전쟁 억제는 물론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전을 선도하는 한미연합사단 장병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